자, 먼저 땡기시면 돼요. 우리 저 한번 해봐도 돼요? 어, 구인이. 와. 야, 구인이 나간다. 왜냐면 제가 그 가사를 써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지. 네. 그치, 그치. 어, 이 둘이 하기로 한 거야? 또 대구의 뭐 자랑이고 대구 하면은 또 종성로란 노래를 냈으니까. 그렇죠. 네. 리듬파워 노래가 있죠. 네. 하기로 해가지고. 어, 좀 애착이 많은 친구라서 대구에. 좋았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리듬파워 유닛 씨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으니까 들어봐야죠. 오케이, 질문. 두 달 쉬신다 그랬는데. 네. 왜 쉬시는지. 아, 저 이게 아까 좀 들은 것 같은데. 그게 굉장히 손님들이 의문시 하니까. 선생님 신선해? 신선한 거예요? 아. 잠깐만. 근데 12월 달 되면 이제 이 산이 전부 다 얼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제 야들이 배추가 얼었다, 녹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배추가 살아있지 않고 죽이 돼요, 죽이. 아, 그냥 풀어지는구나, 다 이렇게. 미꾸라지가 쉴 때 이 추어탕이 쉬는 게 아니라 배추가 얼어있을 때 그때 쉰다. 선생님, 이곳이 그 정확히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? 우리 집이 이제 문을 연 게 1957년이거든요. 57년에 처음으로 누가? 어머니가. 어머니께서 네, 하시고. 어머니가 그때 내 나이가 대박이다. 10살이었어요. 10살. 옛날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음식점밖에 없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? 그 당시에 타짜 몇 개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식구였어요. 네, 국밥 하나 주슈! 국밥 하나 주슈! 너무 올라갔나, 그럼? 그랬지. 아, 그랬어. 국밥 하나만 줘요, 이렇게 들어오고. 그냥 치셔도 돼요. 그냥 치는 건 좀 괜찮아. 네가 그만하니까 좀 무섭잖아. 그럼 그냥 치지 마. 자, 하나 또 나와야죠. 매드 질문. 공식 질문 나와야죠. 네. 아. 공식 질문? 자, 매드 가면 공식이야, 무조건. 아, 그냥 그 등에 재미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. 아, 한 번도 재밌었던 적 없어서 괜찮아요. 넌 꾸준했어, 걱정하지 마. 궁금해서요. 그 이렇게 가게 딱 들어와서 처음 인상이 되게 정갈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뭔가 잘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았거든요. 근데 어머님 뵙고 나서도 되게 깔끔하시고 혹시 대학에서 막 미술 전공 같은 걸 혹시 하셨었나요? 야, 일단 각이 확 바뀌었는데요. 신선했나요? 예. 전공을 물으셨나요? 그것도 인생의 이야기인데. 신선해요? 오. 신선해요. 야.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니까 야간부 대학을 다녔어요.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게 옷이에요. 이제 패션 쪽에. 아, 진짜.